네, 첫 번째 과제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. 222번 사솔 선수입니다. 사솔 선수는 따라올 수 없는 네. 선수죠. 막강한 네, 막강. 네,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변이 없는 한 네. 꼭 한다는. 네. 그리고 사솔 선수가 이 볼더링을 하는 걸 보면은 아,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네. 동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유연성도 좋고요. 네. 또 운동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또 독하게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무서울 정도로. 아. 여자 만나 정도로.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오고 네. 이 볼더링함은 한국에서는 여자 선수 중에 사솔이라는 선수를 그렇죠.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사솔 선수가 이 볼더링 말고도 난이도에서도 네. 아주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? 네.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. 그 이제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네. 일본에 있는 네. 아키오 노구치라는 선수하고 비슷해요. 사솔 선수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? 그 아키오 노구치라는 선수는 볼더링 네, 네 사솔 선수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했고요. 네 볼더링도 잘하고요. 네 리드 월드컵에서 또 좋은 성적을 잘 내요. 그렇군요. 네, 그런 부분에서 네. 또 사솔 선수가 비슷하다 네. 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.